홈펌프 사용 환자에 대한 케모포트 바늘 제거 안내. 케모포트와 홈펌프. 케모포트는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도관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포트 부분과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밑에 삽입된 케모포트는 쇄골화 정맥을 통해 상대 정맥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정맥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찌를 필요 없이 손쉽게 약물을 주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샤워와 목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펌프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일회용 주입장치로서 약물이 저장되는 탄성체막과 약물의 주입을 차단할 수 있는 클램프, 공기제거용 필터, 그리고 주입속도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모포트 전용의 일회용 주사 바늘을 통해 케모포트에 연결됩니다. 홈펌프에 저장된 약재는 정해진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주입되기 때문에 약재가 모두 주입된 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사 바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케모포트 바늘 제거 방법. 케모포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삽입한 장치이므로 포트 내부에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항응고제인 헤파린 용액을 채운 후에 바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헤파린 용액을 채우지 않고 바늘을 제거할 경우에는 포트 내에 혈액 응고가 일어나 기존의 포트를 제거하고 새 포트를 다시 삽입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물. 케모포트 바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를 채운 10ml 주사기 2개와 100유닛/ml의 헤파린 용액 5ml를 채운 10ml 주사기 1개, 그리고 멸균 장갑과 베타딘 스틱 등 소독을 위한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헤파린은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100유닛/ml의 헤파린 희석액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5000유닛/ml 헤파린 1ml를 생리식염수 50ml에 넣어 헤파린 100유닛/ml 희석액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1단계 드레싱 제거. 케모포트 바늘 주위에 드레싱을 제거하고 포트 주위의 피부를 관찰합니다. 2단계 홈펌프 제거. 케모포트 바늘에 클램프를 잠그고 홈펌프의 라인을 분리합니다. 3단계 생리식염수 주사. 연결 부위를 소독하고 10ml 생리식염수가 든 주사기를 연결한 후 클램프를 열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케모포트 내부를 씻어준 다음 클램프를 잠금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를 소독하고 10ml 생리식염수가 든 주사기를 한 번 더 연결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4단계 헤파린 희석액 주사. 연결 부위를 소독하고 헤파린 희석액이 담긴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클램프를 열고 헤파린 희석액을 주사하는데 피스톤을 미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사약이 0.5ml 정도 남았을 때 클램프를 잠가서 혈액이 도관 내부로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5단계 바늘 제거.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케모포트를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바늘의 날개를 잡은 다음
천천히 힘을 주어 바늘을 제거하는데 이때 환자는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6단계 소독 및 드레싱. 이제 소독거즈로 배어나오는 수액과 혈액을 닦은 다음 상처 부위를 드레싱한 후 반창고를 붙이는데 반창고는 바늘 제거 후 24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헤파린을 채워 넣은 포트는 4주간 별도의 처치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헤파린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케모포트 바늘 제거는 이상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늘 제거를 시행하지 마시고 원래의 드레싱을 유지한 채로 환자분을 2-3차 병원 또는 포트를 설치한 병원으로 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케모포트 부위에 피부 변색이 심하거나 고름이 배어나오는 경우 발적, 압통, 동통, 열감 등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수액이 유출되어 피하에 부종이 발생한 경우 수액 주입 시 클램프를 열었음에도 심한 압력이 느껴지며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홈펌프 사용 환자에 대한 케모포트 바늘 제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